자, 김현준 군 네. 지난주에도 말이죠. 네. 대단한 실력 보였습니다. 눈빛 한번 보여주고. 눈빛? 예, 예. 보여주고. 예. 아~ 네. 가겠습니다. 네. 100원에 도전! 자, 힌트 주세요. 자, 박지훈 씨. 아, 좀 어렵나요? 예. 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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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미복. 남극. 연미복. 연미복이요? 연미복 알죠? 그 있잖아요. 지휘자 선생님이 하시는 거나. 네. 뭐 제비꼬리 같은. 제비꼬리처럼 이렇게 뒤쪽으로 쭉 이렇게 뻗어 나오는. 자, 하나, 네. 둘, 셋. 펭귄. 펭귄. 확실합니다. 예. 네. 정답. 눈빛 한번 마지막. 예, 맞췄다는 눈빛. 자랑스러운 눈빛. 아, 예. 현민 우승. 형준 군. 3,200원에 도전합니다. 주십시오. 힌트 주세요. 어떤 힌트를 줄까 곰곰이 생각하고. 나옵니다. 육가공품. 육가공품. 아이고. 육가공품. 독일. 독일. 아~ 자, 조용히 하시고. 뭐지? 육가공품. 그리고 독일. 노이슬란드네. 어? 자, 더블S501의 김형준. 나 진짜 틀리면 어떡하지? 하나, 둘, 셋.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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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포! 육포! 육, 육포! 육포! 육가공품 독일! 아! 육포! 아닙니다! 예! 아! 발음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그렇죠. 독일의 육포가 아, 유명한가요? 예. 야, 야, 요즘 육포 수출한다 그러던데, 아, 독일에서. 가까이서 보니까 감사합니다. 예예. 25,600원입니다. 아니 지석진 씨, 네. 너무 그렇게 SS501에 그런 식으로 지나친 노골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는 건 안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까이서 보니 멋있다니요. 예. 멀리서 봐봐요. 얼마나 멋있는데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자, 25,600원입니다. 주십시오. 힌트 주세요. 나 그냥 장난해. 했다 죽겠어. 왜요 왜요? 아니 이거 오늘 단어 이상합니다. 난이도가. 항해. 네? 항해. 항해. 배가 뭐 가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항해. 항해. 자, 재동 씨. N. 네? N. 알파벳 N. 일본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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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파벳 N. 항해. 항해. 알파벳 N. N.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항해. 그리고 N. 나침반. 나침반? 나침반. 나침반? 네. 정답입니다. 야, 야. 야, 야. 야. 우리 명훈 씨, 얼마죠? 5만. 우리 명훈 씨, 자신 있으세요? 아, 근데 제가 정말 이걸 못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예. 하나 맞춘 것 같아요. 하나요? 네. 지난주에도 틀렸고. 불안한데요. 하나. 뭐 맞췄어요, 하나? 호박이요. 호박! 야, 야 참... 웬일이야. 야, 그렇지만 우리 믿어봅시다. 파이팅! 여러분, 우리 규정군의 더블 찬스를 해서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자. 누구 힌트 받으실래요? 김재동, 박지훈. 형님이요. 형님? 네. 자, 그럼 박지훈 씨인가요? 박지훈 형님. 박지훈 형님. 예, 예. 예. 자, 더블 찬스 문제 드립니다. 김규종이 도전합니다. 주세요. 힌트 주세요. 아, 오. 앙드레 김. 네? 앙드레 김. 앙드레 김. 김규종. 앙드레 김 하나만 듣고 맞춰야 됩니다. 자, 더블 찬스. 409,600원이 80만원이 넘게 됩니다. 하나. 둘. 하얀색. 셋. 하얀색. 하얀색 아닙니다. 아니, 저도 이거 힌트를 내면서 이게 가장 걱정됐습니다. 이 하얀색이. 야, 네. 이거. 자, 우리 슬기야.